범규 씨는 언제 썼어요? 진짜 범균 씨가 궁금한 거 같아요. 저는 제가 느끼는 거는 저는 이제 매 맞을 때 좀 느껴요. 누구한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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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수님한테 좀 맞는다라는 거. 아~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이제 매를 맞은 게 그때는 개그맨들 코너가 우리 코너가 괜찮았는데 제가 이제 코너가 독한 것들이라는 코너를 한 적이 있어요. 재밌었어요. 네, 그거 괜찮게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같이 하시던 분이 그 절도 사건이 나면서 그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. 타이어 위에서 그러면 중독자. 그러면서 그때 영장이 나오면서 갑자기 군대를 가요. 그리고 개그맨이 어릴 때 되는 바람에 동기들이 군대 내무반에 있으면 개콘이 갑자기 잘 되기 시작을 해요. 속상해 너무. 이렇게 보면 속상하지. 매일 그 개콘 남들 보고 웃을 때 우는 거예요. 마음속으로. 진짜 그랬어. 왜냐면 나 못할 것 같았어. 지금도 또 울어. 약간 두 번 다시는 저기에 내가 못 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있어요. 나만 소외되고 떨어지고. 요런 시간을 일부러 만드시는구나. 맞아. 그래서 축복이야. 항상 있어. 내가 몰랐는데. 이 시간이 축복이었고 나를 연단시키는 시간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그리고 요즘도 연단시키는 시간인가? 아직 결혼부터 시작을 했어요. 최고의 연단이지. 결혼이 연단이라고? 결혼도 연단 중에 하나. 나는 솔직히 나를 낮아지게 하고 나는 솔직히 왜 고행의 길 그래서 산티아고 가는 사람인데 이해가 안 되네. 결혼하면 돼. 산티아고를 왜 가니? 비행기 티켓 끊고. 아침에 눈 뜨고 나서부터 얼마나 힘들어야겠네. 매일 전투고. 옷 위에 걷는 거잖아. 네. 그죠? 맨발로. 유리 조각 위에 발로. 산티아고 뭔 산티아고야.